우리 장병들의 병영 생활 만족을 위해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육군 이군수 지원사령부가 조리병들의 조리 실력 향상과 위생 관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요리 전문가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 세라 열심히 받아 적는 조리병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조리를 해도 이 공식만 알고 가면 레시피만 있으면 다 간을 맞출 수 있어요. 육군 이군수 지원사령부가 교육하는 조리병 실습 현장. 이군지사에서 지난해까지 조리병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2,500명 중 53%인 1,340명으로 교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대는 이를 위해 실습장 한 개를 추가로 신축했고 연간 교육 인원이 48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 이군지사 조리병 교육대는 조리 실습장을 1개에서 2개로 증축하여 올해 조리병 교육 인원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후방 조리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질 높은 치사 지원의 여건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조리병 교육대는 조리 위생 관리와 유형별 조리 실습, 야전 취사 운영의 프로그램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이렇게 위생 관리를 기본으로 맛을 향상시키는 조리 실습을 통해 탄생된 궁중 떡볶이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GOP 소초로 돌아가도 전우들에게 더욱더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유익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는 조리병 교육대의 확대 운영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